아휴, 힘들다. 어, 크구나. 글쎄, 뭔가 다르네. 왜 저렇게 밥을 많이 하지? 큼직한 가마솥이 먼저 눈에 띕니다. 호호. 호호. 안녕하세요. 예, 아니, 굉장히 큰 절이네요. 어, 역사가 오래됐습니까? 한 1000년 넘었어요. 1000년 고찰이군요. 예. 상주시 백원산에 자리한 도림사.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1000년 고찰입니다.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나 장사꾼이 다니는 고갯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 독도는 다 뭐예요? 아, 이게 이제 옛날부터 네. 여기는 물이 많고 향이 좋고 자연이 좋다 보니까 장을 많이 담갔어요. 장을. 그래서 이거 아주 천년 된 장이네요. 그렇죠. 먹고 또 계속 섞었으니까 천년 전의 장이 하여튼 나만 있어요 어딘가. 장맛 한번 그치. 보실래요? 장맛이요? 잘, 예. 뭐, 잘 모르는데 예. 뭐 좀 그래도 다르겠죠? 예, 예. 예. 아. 오랜 세월을 거치며 유실된 대웅보전 복원을 위해 장을 담기기 시작했다는데요. 외부 시주에 의존하지 않고 스님이 직접 장을 빚어 판 수익금으로 지금의 불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. 보여드릴까? 와, 장에서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데요. 장 맛이 궁금합니다. 하하. 이 장은 또 그렇게 많이 짜지 않기 때문에 네. 이제 지금 5년 된 거예요. 짠데요? 아, 그러죠. 짜야죠. 짜야 반찬이 되죠. 자연이 키운 된장, 깊은 맛이 납니다.